성을 내려 넘어오면 이쪽이 이제 창신동이라 불리는 곳이죠. 옛날 전태일 씨가 여공들하고 함께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분신하시고 그 함께하던 직공들이 많이 살던 데가 여기죠. 자기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장희동이나 이쪽이나 뭐 중랑구 일대에서 또는 금천구, 관악구, 봉천동 쪽에서.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시덕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서울 안쪽을 계속해서 둘레둘레 걷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또 가보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울 성곽의 서쪽 끝까지 왔죠. 이제 넘어서 성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동쪽 끝 아니에요? 아, 그 동쪽 끝이죠. 성벽의 서쪽. 아, 그 표현이 애매하네요. 네. 동쪽 성의 서쪽. 어쨌든 요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낙산 어디 있냐? 저희 여기 낙산공원 입구한. 네. 요즘 성벽 따라 내려오시면은 요즘에 서울 성곽 하루 걷기가 좀 유행인데. 그렇죠. 네. 하루에 걸을 수는 있습니다. 걸어봤는데 대충 출발을 여기서 많이들 해요. 동대문쯤에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성곽 따라서 정말 도는 거예요? 네, 걸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울 한 바퀴를 이어져요. 어떻게 걸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위쪽으로 걸으면은 계속 해가 자기 등에 있으니까 예. 계속 밝은 서울을 볼 수 있고 남쪽이면은 반대로 살짝 이제 해가 져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맛이 다르죠. 한참 열몇 시간 걸리는데 제 기억에 동대문에서 출발해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하니까 해질 때 도착하더라고요. 어디 어디를 거쳐요 대체로? 그래서 저도 그건 안 해봤는데. 큰 틀에서는 올리셔가지고 이쪽 가면은 김수근이 설계했다고 하는 옛날 요 하얀 거 병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요걸 찍고 올라가면 성이 시작이죠. 이렇게 일부 끊기긴 하는데 대충 길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 남산 들어가나요? 남산 들어가서 반얀트리 호텔 지나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남대문이 당연히 나올 거고 이쪽으로. 여기서 또 잠깐 끊기긴 하는데 여기 상공회의소나 이쪽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고. 그 서대문 옛날 서울역 입구 서대문 이화외대 이화외고 입구 이쪽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쭉 따라 올라가면 길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인왕산 해가지고. 인왕산 쪽에. 한양 한양도성. 성곽길 종주라는 생각은 잘 안 들겠는데. 아 근데 이거는 실제 많이 합니다. 남대문 쪽이 좀 많이 끊어지겠네요 보니까. 많이 끊긴 해요. 네. 처음에는 서울시가 전부 다시 복원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불가능해서. 저도 해봤지만. 해볼만 하지만 저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무릎에 좀 무리가 가요. 생각이 없어. 다시 할 생각 없어요. 무릎이 나가요. 특히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코스를 잡으실 때 약간 코스 안내. 저쪽이 어렵죠. 숙정문 쪽이. 아 그렇죠. 굉장히 가파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 지난번에는 남쪽으로 돌았는데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안 되고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해버려야 돼. 인하산이 힘든 거 뚫어버리고 난 남쪽으로 하면 편해요. 인하산 쪽이 어려워요.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삥 돌고 낙산 쪽 하니까 이제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탬프 투어도 있고요. 코스는 마련돼 있습니다. 맞아요. 인왕성국에서 말바위로 해가지고 저쪽 성대 후문으로 해가지고 성북동으로 쭉 내려오면 쭉 오른쪽으로 보면 하얀 건물 있어요. 그게 경신고등학교인데 저희 목요죠. 그 경신고등학교 담벼라고 깨레 같은. 아 진짜 경신고등학교 담벼라고로 성문이. 그래서 경신고등학교 중축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딱 그 문화재 보호 구간이라. 나는 학교 다닐 때 몰랐거든. 경신고등학교 뒷 벽이 저거야 성곽이야. 중축이 안 돼. 맞습니다. 네네. 별 도움은 안 되는. 도움은. 큰 연단. 저는 이제 말바위부터 쭉 해서 네. 쭉 서울 국제고등학교 저 서울 과학고등학교 저 왼쪽이 경신고등학교 있잖아 저기죠. 저기 보이지 오른쪽에 최순우 가옥으로. 아니 여기서 뭐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알아요. 그냥 이해합니다. 굳이 왜? 성곽길하고 겹쳐 있는 학교라는 얘기지. 유서 깊은 학교였다. 네.
근데 성에 내부에 못 들어오고 네. 딱 성격 붙어서 만든 학교다. 그렇죠. 피디님 중간에 그 유튜브에서 교가 찾아서 한번 잠깐 깔아주세요. 경신고등학교. 그 합성도 해주시고 김프로님 얼굴도 함께. 저기 차범근 그 감독님 차범근, 나오신. 차범근 선배님뿐만 아니라 지금 회사, 또 베트남에서 영인 박항서 선배님한테서 아~ 어? 축구가 하시고 축구 잘하는. 동북고 다음으로 잘했던. 아 진짜 유명했군요 축구가. 네, 동북고 경신고 유명했죠. 동북고 사실. 아이다리 그렇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동북이지 축구는 동북 솔직히 아유. 아니 혹시 뭐 동북구 나오셨어요? 네 아, 정말 미치겠다 정말 홍명보. 동북은 솔직히 마이너리 그렇지 마이너리 자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 걸으실 때 이 구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꼭 주민증 있으셔야 됩니다 청와대 근처라서 검사합니다 아~ 힘들어 저기 예 힘들어 힘들기도 하고 원래는 통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 노무현 대통령이 된가 열었을 거예요. 이게 그 경험은 그 저기 김신조 사태 때 네네네. 여기서 마지막 격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편하게 가시려면 와륜공원에서 저쪽으로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조금 편하고요. 저 이랑산이라 써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기서부터 저 청운대 곡성까지 가려면 아, 이게 엄청 고바이거든. 올라갈 때 저기서 체력 조금 약한 분은 여자친구랑 가지 마십시오. 예, 퍼집니다 여기서. 이 부분 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하루 하느니 좀 장기적으로 구간 쪼개셔가지고 주변에 볼 게 많거든요. 네네네. 한 3번 4번 정도를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서울 구도심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코스긴 합니다. 네. 그리고 6.25 때란다. 임진왜란 때 이거를 못 지켜가지고 성이 뚫린 거죠. 그 유성룡이 이제 선조는 도망가고 남은 백성 가지고 성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이 성이 전투형 산성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읍성에 가까운 거라서 뭐 몇백 미터 한 명씩 세우니까 의미가 없었다. 그거 뚫린 거죠. 아마 이쪽은 그래서 사실 사람 안 뒀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본 놈들 못 들어오고 다 해가지고 네. 그런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들을 하시는 게 이쪽인 거죠. 동북 쪽. 아까 대학로도 나왔지만 이쪽에 뭐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용운의 시무장. 그렇죠. 라든지 이태준 가옥. 이태준 가옥은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 자기 살던 기와집을 떼온 건데 인구 8만 명이던 철원이 철의 삼각지대 전투 때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철원 기와집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이 건물이라는. 아, 그걸 떼온 거예요? 예. 철원이 큰 도시였는데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간송미술관이 있고 최순우 가옥도 유명하고 또 좀 여유 있게 데이터식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기 또 은근 맛집이 또 맞습니다. 네? 칼만이라고 칼국수 만두 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대문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을 내려 넘어오면 이쪽이 이제 창신동이라 불리는 곳이죠. 창신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옛날 전태일 씨가 그렇죠. 여공들하고 함께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다음 이제 분신하시고 그렇죠. 그 함께하던 직공들, 꼭 여공뿐 아니라 직공들이 많이 살던 데가 여기죠. 창신동. 창신동. 그리고 이제 청계천 쪽이 이런저런 정리가 되면서 사업이 봉제 산업이라는 게 좀 사라지고 난 뒤에 주변에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간 것 중에 초기에 퍼져나간 데가 여기죠. 그래서 전태일 기념관이 하나가 여기 안에 여기 있습니다. 창신동 쪽에. 그리고 지금도 이쪽은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이라고 이쪽에 봉제 산업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건물도 만들어져서 이음피움 예, 봉제 역사관이라고 꽤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안내를 하는데 이건 한번 가보실만 합니다.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쪽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봉제 역사관이면 봉제 공장? 봉제 공장은 아니고 봉장에 관한 것들을 아, 관한 것들 공장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 왜 간의 수공업처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식 몇 개 예, 갖고 와서 주로 이제 지하나 이런데 보면 이제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에서 이렇게 주문 받아서 예. 예. 요런 거죠 반지하에다가 저런 거지 저런 거 근데 요런 규모예요. 예. 그래서 걷다 보면 반지에 문 좀 있고 열면 연기 나오고 예. 앞에 이렇게 종이 천 담은 봉투 있고 맞아요. 오토바이 있고 그럼 안에서 예. 그럼 주문 제작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해주세요. 맞습니다. 해주고. 아. 예. 예전에 말씀드렸던 청계천 평화시장은 3층에서 공사 지어서 내려왔는데 여기 그건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서 대응하는 거죠. 이쪽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사장님이 지금도 그렇게 감각으로 그날 주문받고 딱 때운다고
그럼 옆에다 다 봉제 공장 두고는 감시해 가면서 주문도 하신대요. 지금 많이 한대요. 어. 그 고려대 최상집 교수가 조사한 게 있는데 장유동에 대해서 결국 청계천 전태일 시절에 일했던 여공들이 결국은 자기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실직 장가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장유동에서. 장유동이나 이쪽이나 뭐 중랑구 일대에서 또는 금천구, 관악구, 봉천동 쪽에서. 장유동 하면 또 유성집 아닙니까? 아 그렇죠. 유성집 유명하죠. 어릴 때는 아니구나. 하여튼 그 가게를 처음 보고 나서 아니 장유동이면 장유동인데 왜 대전 유성이 여기 있구나. 대전 부심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호가 이런 식인가. 이건 마치 뭐 평창동 충남집 그럴 수 있죠. 충남집. 충남분이 오셔가지고 평창동에다가. 아 그래서 그런가? 아마 예, 유성 출신 분이 오셔가지고 장기동에서. 내가 인천 연안부두에 내가 단골 그 횟집 충남집인데. 아 거기 충남집. 왜 거기? 거기는 거기 충남에서 배 타고 왔죠 이게. 네. 아. 서해안 충남에서는 배가 유능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유성에서 오신 분이 장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동이 왜냐면은 서울에 진입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 외곽에 사는 곳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대 같은 게 많아요. 지금 한참 핫한데죠. 핫한데죠. 그 장유동 전통시장 있고 한 그 주변에 그 옛날 50년대 지은 집들 많이 있고 집단으로 그 외곽 지역이 다 지금 재개발 들어갔죠. 장유동 뉴타운이라 그래서 내려가면 석관동 그쪽도 핫한. 그래서 이제 봉제 역사관 말씀을 좀 드리면. 답사하신 분이 같이 오셔서 뒷모습을 찍혔는데 야, 이런 게 많이 있죠. 써 있네. 시다. 보조를 네? 말하는 거죠. 그렇지. 네, 시다. 네. 미싱사 시다. 일본어로 시다 아래. 저걸 저렇게 붙여놨다는 건 연중 상시 모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청. 네. 하청이라는 게 이제 때가 가지고 네, 그렇죠. 때 가서 또 그 동네 아줌마들 나눠줘 가지고 다시 모아오면 이제 그렇습니다. 개당 얼마씩 받는. 아, 오바사, 삼봉사, 미싱사, 시다. 오바사는 게 이제 오바로크 얘기하는 거지. 삼봉은 모르겠네. 삼봉은 뭐지? 저도 삼봉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미싱사.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없는데 객공이라고 많이 있고 일종의 객공? 그 뭐랄까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에요. 아. 객으로 오는 공. 아, 객공. 이 동네 객공 광고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답사할 때 많이 보고 다니는데 보면은. 예전에 청계천에 있던 게 흩어져가지고 지금도 엄존하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서 흩어져서 안 보일 뿐인 거지. 네네네. 그래서 이 창신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전 사당이나 이쪽도 그렇지만 약간 가난한 분들은 모여 사는 게 편해요. 여성들은 이렇게 딱 일감을 떼오면 쫙 나눠주기 편하고 정보도 빠르고 유행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남성들은 이제 일용직 노동 나갈 때 십장이 동네에 살면 같이 데려가 나가면 되고 들어오기 싫어서. 이거를 저 재개발하고 빈민촌 눈에 보기 흉하다고 철거시키고 나면 흩어져 버리면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끊겨져 버려서 그리고 이제 인력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남구로라든지 인력시장 필요 없었던 게 동네에서 오야지가 그렇죠, 있어. 그렇죠. 네, 응? 맞아요. 오야지가 예를 들면 시단이 뭐 시로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침에. 그럼. 근데 그게 이분들한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쪽에 복지 마을 복지 차원인 건데 이걸 그 주민 관공서 보기 힘들다고 싫다고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져요. 네. 그렇고 계속 이제 봉제 박물관을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면 몇 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네. 좋은 곳이라서 소개해드린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오늘 참고로 없어가? 가위를 가져왔는데 이거죠. 이게 썼던 가위. 봉제 가위. 그분이 썼던 가위예요. 여기서 지금은 안 하는데 이 개장 초기에 천 자르던 가위를 실제로 팔았어요. 빈티지로서. 빈티지로. 아 근데 저 가위는 약간 봉제 가위로서는 약간 디자인이 좀 그렇죠. 저거 약간 이발 가위처럼 이래야지 딱. 그렇지. 저는 이 철각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나 보고 요즘에 다 플라스틱이 있어 가지고 이 철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오리지널은 저게 이제 실을 좀 감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요건 이제 뗀 거죠. 붉은 거를 하실. 감아서. 여기 가시면은 이거 천 딱 돼 있는 것들을 팔 전시하고 있죠. 맞아. 시가 8만 원 그때 빈티지. 야, 근데 제가 1호를 샀고 이 뒤에 안 팔아 다시 이제 안 팔기로 했다더라고요. 레어 아이템입니다. 레어템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분들이 제 사진 찍으시더라고. 진짜 찍어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 미싱. 신거. 신거 미싱. 신거 미싱 있으면 부잣집이었죠. 이게 정말 그 성능 최고의 미싱이거든요. 독일제 신거 미싱. 신거라는 게 브랜드예요? 네, 브랜드입니다.
나는 신건지는 모르는데 우리 집에도 미싱은 있긴 있었는데. 혹시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하신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미신은 부천에 공장이 있었고. 약간 그 뭐야 청자 색깔 나는 그런 그거네. 색깔이 저런 거였지. 뭔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 이거. 아이디얼이네. 이거 부천에 공장했던 겁니다. 아이디얼 미신. 저처럼 비슷한 거야. 아, 참고로 그 삼봉사는 네. 그 삼봉 미싱이 있는데 삼봉 미싱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삼봉사고 삼봉 미싱은 뭐냐면 이제 주로 신축성이 있는 옷들의 그 재단을 할 때 이게 이제 일반 천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루는 신축성이 많으면 이제 더 까다롭지 사실.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미싱을 다루는 분은 이제 삼봉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미싱. 네. 임금이 좀 높으시겠네요.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보니까 형태는 아까 봤던 신거미싱인데 57년 4월에 설립된 부천의 아이디얼 공업에서 생산한 아이디얼 미싱. 국산이래요? 국산적이 지금. 예. 국산제 봉틀이래. 아 그래요? 신거가? 예, 신거를 본딴 아이디얼 미싱. 부천이 사실 유명한 공업도시였거든요. 네. 그 대표 상징하는 게 이 아이디얼 미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초록색 요거. 이 느낌이 약간 브라더나 신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입하는 거였죠. 그 강남에 있는 브라더 빌딩이 그 브라더 미싱이에요? 예, 그렇죠. 그거죠. 네. 아, 브라더. 꼭 브라더로 써야 됩니다. 브라더로 안 쓰고. 그 미싱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뭐 할 걸. 무슨 브라더? 용품 뭐 이런 거 할 걸. 아 그래요. 거기 노래방 갔었구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거기 있길래. 거기 유명한 노래방이 있어요. 여기 써 있더라고 이렇게 건물에 브라더 이렇게. 그렇죠. 영어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위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인 거죠. 딱 손에 딱 안 베기게 천 감고. 네. 그렇죠. 예. 아 쓰시던 분의 이름까지 이렇게. 예. 야. 참. 그 도시 재생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거 많이 전 박물관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맞는 게 이 공간이에요. 아기자기하면서도 그 마을 지역에 대한 존중심이랄까 녹아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서 꽤 좋아합니다 공간으로서. 그리고 그렇지. 뷰가 좋은 게 옥상 요즘에 개방 안 한다던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이런 뷰가 보여요. 야. 이게 유명한 창신동 채석장. 아 저게 채석장이었어요 예전에. 예. 이게 여기서 나온 돌로 서울역과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었죠. 야, 저 위에는 진짜 산이다. 보이는 부분이 지금 창신동이에요. 저 네, 창신동 쪽입니다. 저렇게 마을을 재생하고 저런 거 전통을 기리고 하다 보니 저기도 아파트를 못 짓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근데 못 짓은 아니고 질러다가 좌절된 거죠. 꺾였어요. 좌절이 됐어도 기다려야 또 이제 아파트값 올라가면 되는데. 예, 아마 저걸 해제해 버리면 중간 중간에 새 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못 짓죠. 근데 요즘도 다시 또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이 녹화 시점에서 며칠 전에 대선과 함께 종로구 보궐선거도 있었는데 갔더니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역시나 이게 재개발 다시 시키는 문제로. 이제는 집값 올랐으니까 또 이제 수준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번에 가시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 어떻게 봉제공장이 살아남았고 이게 재개발 무산된 거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 설명이 네네.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창신동에 문구점 뭐 이런 그렇죠.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창신문구센터? 그거는 어디냐면 내려가면 길가에 있는 거 지금의 남쪽.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있는 거는 요 종로통의 북쪽이고 네. 남쪽 지역 여기 왕구시장. 왕구시장 있죠. 아, 왕구시장. 예. 아 왜냐면 저 대전에도 창신 문구센터가 있는 거예요. 아, 아마 여기 그 창신일 거예요. 왜 창신 뭐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창신 쪽에 또 이런 큰 그렇죠. 상점들이 좀 있었고. 뭐 속초 종로약국 이런 식으로 뭐 대전 창신 왕구점 이런 식인 거죠. 저 이제 도매지 도매. 도매죠. 도매 홀세일. 요맘때 가보면 사람 많더라고요. 꼭. 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고 소매도 하긴 해요. 귀여우니까 애들. 네네네. 신학기 뭐 이럴 때. 예.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저런 이제 홀세일 그 뭐라 그러지 구역들이 다 있잖아. 그 맨하탄에도 사실 맨하탄에 뭐 맞췄는만 생각하지. 네. 맨하탄에도 그 홀세일 건물들이 이렇게 있거든. 뭘 팔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여름에 보면 하얀 그 라운드 티 있잖아. 그 이제 흑인들이 히스패닉들 그게 소모품이거든. 땀 참으면 그걸 빨지는 않고 버려버려요. 아 그래요? 아 일회용이야. 원래 그 아무것도 없는 무지 티 있잖아. 네.
그 이제 방글라데시 이런 데 수입하거든. 그래 이제 내가 장사할 때 그걸 떼다가 팔았어요. 왜냐면 그걸 이렇게 쭉 싸놓으면은 예를 들면 뭐 3-4-10 뭐 이런 식으로 판다고 세 장에 세 개만 원. 그러니까 세 장씩 집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세 장씩 사가는 거야. 왜냐면 이제 버리니까 왜냐면 땀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세탁을 하느니 그 정도 싸요. 근데 그걸 이제 브로드웨이 40가인가 거기 가면은 이제 아주 낡은 빌딩들이 있거든. 들어가기도 겁나는 빌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화물차 갖고 가서 박스대기로 떼오는 거지. 그걸 차곡차곡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렌트비를 다 내는 거야 사실은. 아, 그럼 무조건 사가는구나 그냥. 아 그렇지. 소모품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소모품으로 써 걔네들도. 사실 이해되네요. 응? 이해되네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면 또 뭐 옷도 있고 문방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홀세일 지역이 있어요. 딱 동대문이네. 그런 거지. 그런 옷하고 거지. 같이 있는. 그리고 옆에 지금 얘기 나온 문구점 많죠 여기 뭐 왕군이 문군이 여기 왼쪽이 유명한 창신동 쪽방촌이라고 하는 여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동차라는 열차가 있었고 그 옆에 생겼던 여인 여관이거든요. 일제 때부터 여인숙 호텔이 많네 저기. 예.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기 정말 여관이 많고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여기가. 선거? 선거 때마다 꼭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재개발한다고? 재개발이고 봉사. 예. 봉사? 서비스? 봉사 활동도 한번 하고 이렇게 봉사, 사진 나오니까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남대문 쪽에 양동 쪽방촌하고 정자동하고 실제로 쪽방촌이에요? 실제 쪽방촌입니다. 원래 여관 골목이었다가 여기 옛날 철길이거든요. 길 하나가. 그리고 아래가 청계천인 거죠. 네네. 청계천에서 오늘 약간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노무라 리포트라고 청계천 철거 직전 사진을 찍은 일본인 목사분인데 와. 이게 개미집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저게? 사람이 저쪽으로 드나들어요. 아, 이게 집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집을 못 구한 거예요. 아니 저기를 저렇게 문을 작게 만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문이 아니라 골재를 둔 데다가 땅을 파가지고 틈새 사람이 들어가 산 거예요. 이렇게 파져 있는데 위에를 막아버렸으니까 거기가 어쨌든 임시 지붕이 되잖아요. 되잖아. 골재가 있으니까. 진짜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73년도 돼. 네. 얼마 안 된 거야. 옛날도 아니고 50년 그러니까. 딱 됐네 50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애를 얻고 저 등에 업힌 게 딱 2% 나이네요. 73년에서 한 살. 아 그러네 진짜. 내가 딱 저 나이였지. 그 노무라 이분도 오셔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 봐요. 이게 딱 책에 앞에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야. 그 당시 이분이 철거 직전 상황을 지도로 그렸고 몇 개 좀 더 보여주세요. 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나마 좀 사람 사는 집 같은 아까보다는. 문막. 이게 이제 대충 어디냐면 한양대 가는 즈음 청계천 8구가 쪽. 저 굴뚝 같이 나온 거는 굴뚝이 아니야. 그냥 저기 저기야 철책. 74년이네요. 여기에 빨래도 널고 보니까 시골 이제 시내에서 버려진 우산 가져와서 수거해서 대고쳐도록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74년에서 꼬마 개미촌. 예 여기 많은 이프로님의 지인들이 사진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74년이면. 저 가운데 내 또래인데 저게 그잖아 7살 그러니까 표정들이 좋아요. 안 좋은 사진도 있었는데 일부러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요 느낌. 펌프죠 펌프 저 상수도. 예, 저건 뭐 어느 동네나 있었던 거니까. 마중물 좀 부어가지고 몇 번 하면 나오는. 등목 많이 했지 등목. 그렇죠. 저거 먹고 나면 철분이 그냥 완전 딱 채워지죠. 목이 빨개지죠. 이랬고 야 이게 73년. 역시나 어떡하죠? 청계천이에요 저게? 청계천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구간은 복개를 했는데 천천히 밀려온 거죠 복개가. 와 저기가 저 그럼 저 종묘인 동대문 있는 저 동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지음부터 아주 마장동 주변. 아유 저건 번지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짓고 사는데 저 어땠을까 저 어떻게 저기 누구 땅 소유가 누구예요? 그냥 국가 있을 겁니다. 천변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를 밀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강 시민공원에 텐트 치고 사는 거나 그거 어떻게 맞겠어 그걸. 그러니까 지금의 시내 쪽에 있었던 청계천 사람들이 밀어낸 게 광주 대단지고. 그리고 2차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밀려난 거죠. 저기 오른쪽에 저 빈터는 뭐예요 저게? 뭔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방공사 같은 거? 밀고 나서 예.
이 거의 지금 공사 직전 단계라서 시기가 74년이면은 네. 아마 이제 천천히 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여기도 위도 많이 밀렸고 송정동 74번지. 송정동 어디에요? 송정동이 저기 중랑천 쪽일 거예요. 여기 송동구 하수 처리장 있고. 아 한. 자동차 검사소는 저 동네구나. 여기 지금도 아. 상습 침수 지역이죠. 하지만 여기도 아파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숲 아이파크 아파트도 있고 조만간 아파트로 더 뒤덮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천변 풍경이라서 리버뷰라. 네. 네네. 그 옆에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 주거로만 봤을 때는 수리 치수 문제만 해결되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 근데 치수가 문제죠. 여기 중랑천 천변도 공원화가 잘 돼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당신은 반세기 전에 이랬다라는 거. 이 골목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일부러 책을 찍은 게 필요한 분은 사서 보시는 게 좋아서 이 책은 일부러 좀 대충 찍었습니다. 네. 답심리 쪽 여기는 요거는 마치 마찬가지로 그래도 답심리. 저 길이 저렇게 있네요. 아 이거 좀 낫네 그래도. 어. 예, 조금 공사했죠. 네. 저게 화장실이네. 화장실이 뛰어. 저 화장실이 없어. 저게 화장실이야. 아 줄 서구만. 예. 지금도 전국적으로 저렇게 공동화장실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 답사 갔을 때 공동화장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용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이 있는 동네가 여전히 있어요?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뒤에 한양대학교 막 건물 짓고 있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73년 7월 사근동. 멀리 신축 중인 한양대가 보인다. 사근동이라고 하면 이쪽 분들은 이쪽 지역은 서울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지지 않는 지명들이 많아서 좀 검색해 드리면 아까 그 송정동 살짝 북 서쪽 한양대를 네네. 끼고 있는 그러니까 저 천변 쪽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그 사진에서는 그렇지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이로부터 머지않아서 다 철거가 됐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 살면서 그 청계천 봉제공장한테 일도 하고 또는 이런 직도 나가고 한 거죠. 아, 고생들 하셨다 진짜. 아유. 제방 밑에 땅을 파고 들어선 개미집 움막집. 아까 그 약간 땅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개미집이라 부른 거죠. 땅 파서 집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네. 세대별로 이제 있잖아. 네. 우리가 더 고생이니 뭐 니네가 더 고생이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저 사진 보니까 우리는 저 세대의 다음 세대들 아니야 네. 사실은. 네. 근데 절대 빈곤이라는 거는 비교의 대상은 아니네. 그렇죠. 네? 누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맞습니다. 아니고 절대 빈곤이라는 건 진짜 정말요. 경험하면 안 되는. 정말 절대 빈곤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제가 전쟁사를 하지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흔히 무슨 전쟁 같다 말을 시켜서 만든다고 정말 전쟁은 다른 거라고 용마산 네. 용마산 말씀을 싹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우리 전부 동쪽으로 가니까 네. 용마산도 채석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십니다 용마산 하면 두 가지가 유명하죠 하나는 채석장이 유명하고 하나는 용마랜드라고 하는 그 폐쇄됐다가 핫해지고 있는 놀이공원이 하나 있어서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예, 그 왜 핫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 드리면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채석장이죠. 채석장이죠. 예. 아 지금 그 지금 저 채석장 그때 하면 덮으면 통상 폭포를 만드는데 폭포 아 지금 공원 돼 있습니다. 아래 돼 있습니다. 폭포 만들었죠. 예, 예, 예. 통상 폭포 만 아, 그렇죠. 그 폭포 저런 데 있는 폭포는 다 그거예요. 채석장이에요? 기본 채석장 거의 그렇다 맞아요. 어제는 수로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창신동 채석장을 일제 때 개발했고 네. 대충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서울 지역에서 만든 거는 저쪽에 불광천 쪽에 있는 아 지금 생각 안 난다. 불광천 녹번 아래쪽에 네. 저기 만드는데 백년산이라든지 네. 홍제천 요즘 유명한 핫해지고 있는 백년산 유명하죠 백년산 힐스테이트 여기 다 주변에 채석장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 절벽이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또는 북한산 둘레길 중에 하나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 정 요쪽에 정릉 요 정릉 요쪽 또 보면 기름동 쪽이 기름 채석장이라고 유명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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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동네 가니까 네. 교수 마을이 있더라고
아, 저 좀 더 북쪽이죠 아마. 정릉 쪽.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 교수들이 집단 이주하겠다고 했다가 안 풀려가지고 정릉에. 뭐 있을 겁니다. 교수단지. 네. 산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서울 동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용마산 쪽에서 채석장, 용마폭포라는 게 그거예요. 아, 채석장. 이거 남쪽에서는 사당동, 남현동 채석장. 썼고. 아, 거기 지금 왜 관문 수방사 예, 남태령 올 때 그 아, 지금도 거기는 뭔가 레미콘 돌리고 해가지고 여전히 문제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빼라 그러고 이건 사유주의니까. 아, 근데 거기 길을 뚫으려고 이렇게 산을 떼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면 물론 남태령은 있었고 아. 하지만 주변은 개발은 채석장으로 됐고. 그렇군요. 요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요게 76년 지도인데. 네. 거기를 쭉 해서. 사당일동인데 오타나서 금당일동으로 써놨고 건설채석장, 신동채석장, 서울채석장, 인산채석장, 경남채석장. 아유 많았네. 예. 그리고 여기는 해방촌이 있습니다. 여기도 해방촌이 있어요. 사당동에도. 네. 그 여기는 뉴타운이라고 삼성생명의 원형이 동방생명에서 개발한 신도시라서 뉴타운. 여기 공동묘지는 원래 화교 공동묘지였다가 이거 빼고 옮긴 게 구 벨기에 영사관. 그 서울 정릉 쪽에 정동 쪽에 있던 걸로 옮겨왔죠. 지금은 서울 남서울 미술관으로 돼 있는. 그리고 예술인 아파트. 저기 서정주 씨 집이 있는. 근데 기본은 채석장입니다. 남태령은 원래 조선 때부터 고려 때부터 있던 길인 거고. 네. 그리고 용마산 다시 돌아가면 중랑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게 있는데 요 아파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청소년 일시 보호소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가. 아. 그 여러 형태로 집에 있지 못하게 된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런 청소년들을 임시로 머물게 하는 곳이 몇 개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가 땅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경계. 그리고 그런 곳에 채석장도 같이 있는 거죠. 현재 공원은 이런 식으로 폭포공원이 돼 있고 꽤 정비를 잘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폭포공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좀 더 가면 이름이 재밌는 본전 클리닝이 있고 여기서 세탁을 맡기면 본전은 뽑을 것 같습니다. 본전 클리닝. 그리고 묘하게 농사 짓고 있는 곳도 있고 이게 사유지인지 뭐 국경유지 점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긴 뷰는 좋아요. 이게 서울 동쪽 끝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뷰입니다. 딱 이런 게 있는 게 그린벨트 지역인 거죠. 올라가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폐쇄된 수영장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영장이요? 수영시설? 예, 여기 어디냐면 예.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 수영장? 스위밍풀. 예, 스위밍풀. 폐쇄된. 여기 용마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야외 수영장 보이고 뭔가 조그만 랜드 같은 게 있어요. 현재 그 놀이공원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일단 망했어요. 망했는데 예, 수영장 망했고 부천도 유명한데 부천풀이라고 망했고 네. 역시나 하면 이런 문중 땅입니다. 어느 집안의 문중 땅이에요. 다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문중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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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중 땅에서 이렇게 랜드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려다가 한번 실패했어요. 용마랜드. 예. 아. 실패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저 사진 작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폐허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핫해져 버렸어요. 아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정식으로 만 원씩 내고 들어갑니까? 가서 그냥 사진 찍으라고. 야. 약간 다시 살아난 케이스예요. 아니 어느 문중인데요? 그냥 뭐 문중? 그건 뭐. 야 용마 촬영소가 돼버렸네. 예, 촬영소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재밌는 시설 이용 입장료는 선불이라는데. 예, 그러면은 문중에서 나온 분이 젊은 청년분이 앉아가지고 돈 받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간 날은 아침 단체 촬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 못 들어갔습니다. 예약해놨다고. 아니 망우동 쪽에 있는 거 맞죠 이게? 맞아요. 예, 예, 마무리. 맞습니다 여기. 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문중 땅이 너무 아까우니까 문중 이제 어른들이 회의한 거지 젊은 사람 몇 명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그랬더니. 그러니까. 랜드를 만들었어요. 요즘에 많다 아닙니까? 거기 드림랜드도 있고 유명하던데. 요쪽 옆에 그 옛날 그 서울 드림랜드였거든요. 아.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그걸로 바뀌었죠. 예. 아우 드림랜드는 한때 북서울에서 명소였죠. 그렇습니다.
저도 차 탔다가 한번 갔다가 겁먹어가지고 시설 개조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해체하고 아파트 지을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뒀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다시 떠버린 거예요. 정말 희한한 사례여서. 저기는 싹 갈아엎어가지고 정프로 가져와는 그 파3 골프장을 넣으면 딱 되겠는데. 피치앤퍼시라고. 피칭하고 퍼팅만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 아, 근데 있어요. 외국엔 그런 게 많지. 딱 해가지고 샌드 좀 설치하고. 아, 저 용마 저 랜드 바로 밑에 보면 그 닭백숙인가가 또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 좀 닭백숙 유명한 집 언제 가봤어? 저 예전에 저기 살았었어요. 저번 주에. 어, 어느쯤에? 망우리 쪽에 제가 살아갖고 중랑구 망우동이잖아요. 거기 망우동 쌈밥집이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돼갖고 바로 분점을 그 자기네 집 앞에다 내고 확장을 이렇게 막 한 거죠. 세 개를 냈어요. 엄청 잘 돼갖고. 와, 거기 맛있습니다. 망우 쌈밥집. 그 성공 얘기 나오기 살짝만 할까요, 여기? 그 아마 김프로님이 제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상봉 터미널 이게 살짝 아, 그렇죠. 네. 아, 상봉 터미널. 여기가 보면은 상봉이라 그러면 망우 상봉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상봉, 게 서울 사람들은 상봉동 두 가지거든요. 하나 연탄, 연탄 공장 여기. 아, 연탄 공장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 길쭉한 건물들이 있고 한 데가 연탄 저탄장이었어요. 철길 옆에. 예, 옆에. 네. 딱 있으면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석탄 가루가 엄청나게 날려가지고 탄광 광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공업 공장 노동자도 아닌 어느 주부가 진폐증에 걸려버렸어요. 그 폐가 굳는. 그러니까 광산 광부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걸어서 최초로 일종의 한국의 일반 시민이 산업 재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 그 뒤에 그 저탄장은 폐지되고 이렇게 개발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붕뜬 게 상봉 터미널인 거죠. 상봉 터미널은 원래 동마장 터미널이 옮겨온 건데. 그렇지. 동마장 터미널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동대문구청 자리. 구청 말고 구청. 요 위치에 동마장 터미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여기 동대문 터미널이 이쯤에 있었고 동대문역에 그랬다가 용두동 이쪽 동마장으로 왔다가 상봉으로 온 거예요. 네. 점점 밀리다가 왔는데 한때는 그래서 상봉 터미널이 여기 있으니까 서울 지하철 7호선을 만들 때 여기 살짝 터미널 쪽으로 휘전 얘기가 있었어요. 붙여서. 근데 그때 이래저래 다가 안 됐는데 안 하기를 잘한 게 상봉터미널은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한 시외터미널이 돼버려서 옛날에는 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상봉터미널에 좀 많이 이용했던 게 저쪽 강원도 화천이니 뭐 양구 이런 데 군인들 있잖아. 네네네. 시외버스 타고 딱 내려가지고 서울 동북쪽 같은 이런 데 그렇죠 같아.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기능이 거의 사라져서 제가 며칠 전에 답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시외로 가는 노선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저기 그 스크린 경마장인가 유명했는데 경마. 아마 그런 걸로 쓸 거. 여기 자동차 매장도 있고 너무 넓은 공간에 터미널 이용이 안 되니까 다른 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여기를. 여기는 조만간에 아마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싶고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닌 것이 서울 은평구에 있던 서부 터미널 사라졌거든요. 최근에 완전히 철거되고 거기 좀 청년 주택 같은 걸 짓고 있는 중인데. 은평구에 어디 터미널이 있었죠? 아, 저기 속칭 불광 터미널이라 부르는. 네. 불광역. 예. 아마 불광동 하면 오지호 씨가 여기 대조동 쪽에. 여기 딱 터미널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것이 보면 전우사라고 터미널 여기, 탁구장이 있네. 터미널 그렇죠. 있고 터미널 탁구장. 전우사라는 마크사가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전방 가는 병사들이 있으니까 뭐 1사단, 9사단 이런 쪽은 다 이쪽이에요. 아~ 전우사, 중앙사 전우사는 한 100개쯤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어한 건 이게 개풍반점이라고 저기 북한 쪽에 속하는 경기도 개풍군이거든요, 이게. 중국집이에요? 네, 중국집이에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네? 맛있을 것 같아.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꽤 유서가 있을 것 같은. 이게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제 느낌에는 아마 월남민의 가능성이 큽니다. 아, 서울 서북 지역의 개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풍군이거든요. 여기는 이미 폐지됐고 아마 망우역 근처에 상봉터미널이 이 전철을 밟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저기 동서울 터미널이 너무나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잠실 환승센터가 거의 준 시외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동부 지역 답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동서울 아니면은 잠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동서울 터미널은 저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거든요. 아, 차로 다니시니까. 동서울이요? 응. 많이 가죠. 터미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주로 강원도랑 경북 갈 때는 거의 동서울 터미널. 아, 그렇습니다. 경북도 네. 그래요. 맞아요. 아,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뭐 뭘 타본 적이 없어요. 안동, 뭐 상주. 그 테크노마트 그. 네, 거기죠. 네. 구이동. 야, 나 진짜 거기 한 번도 안 가고 집에서도 엄마 안 본데. 아, 여기 바글바글합니다. 네? 여기는 장사 잘 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상봉이나 이쪽에 하이드 역할을. 상봉 거기는 몇 번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는 진짜 안 가봤다. 어, 여기는 뭐 아마 흔들림 없는. 저 어릴 때 영화 보러 가면 저 동네 가고 그랬어요. 영화는 왜요? 아, 저쪽에 영화관이 처음에 멀티플렉스가 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천호에서 가까워서. 시집? 어, 아니, 그럼 저기 원래는 저 천호동에 무슨 문화극장, 동서울극장 이런 네. 거 보러 다니다가 많았죠. 네, 그러다 이제 저 동네가 좀 개벽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 그 형님 어릴 때는 아니잖아요. 저기가 그래도 어릴 때 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어릴 때지. 때라는 건 한 2, 30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응? 천호동이 옛날 잘 나갈 때는 공사거리 중심으로 역극장 많았다가 다 없어졌죠. 근데 광진교는 일제토때 있던 다리니까 건너가면 뭐.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반포는 동네도 아니었어요. 거긴 거긴 논이었죠. 아, 진짜 동네도 아니었죠. 야, 반포로 소풍 갔다가 막 길 잃고 돌아오고 막 그랬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삼지 옛날에 반포 가는 거는 주로 저 묘지에 성묘 갈 때. 아 사람보다 짐승이 많이 사는 동네였네. 반포가? 예, 반포 그랬죠 실제로. 아 근데 저 망우리에서 쭉 나오면 이제 청량리잖아. 청량리죠. 네. 청량리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신문에서 본 건데 청량리에 가면 미주 아파트라고 있어요. 미주 아파트. 그게 그거 하고 반포 한신 지금 재건축하는데 네, 네, 네. 거기랑 준공 연도가 같아. 근데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분양가 더 비싸더라고. 40몇 년 전인데. 어? 근데 최근에 많이 따라왔지. 그렇죠. 근데 최대 10배까지 차이 났던 적이 있다. 청량리가 너무 예전에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도 하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난 거지만 저 미주 아파트 아주 좋습니다, 저게. 아, 청량리를 다음 시간에 하죠. 청량리 할 얘기 워낙 많으니까. 네, 네, 네. 청량리 하면 또 옆에 그 옛날 마모스, 어? 그렇죠. 마모스 빌딩 그 화재 사건. 그리고 세 번 화재 나오다가 길건너 수도 학원. 네, 네. 어? 그리고 청량 정신병원. 네? 청량의 정신병원. 아, 정신병원 있었네. 어, 예. 유명한 정신 어디서 성바울로 병원 그 자리인가? 거기 말고. 거기 따로 있습니다. 자, 하여튼 청량이 하면 또 청량이는 너무 많죠. 얘기가. 유명한 거 폐업했습니다. 2018년에. 네. 옛날 얘기 궁금하신 분들, 옛날 얘기 재밌어 하시는 맞장구 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많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청량리를 하죠. 네. 다음 시간에 좀 어. 이 채널도 이제 네. 전국 전국 추억자. 근데 언제나 안 그랬는가에. 대한. 우리도 그냥 세대별로 좀 특허라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는 뭐 버릴 건 버려.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 어? 버릴 건 버려. 제가 사실 이 프로님하고 할 때는 투자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미래 개발에 땅. 아, 그럼요. 저 사실은 이거는 저하고 하시는 게 알짜입니다. 요 자리 아무런 정보가 없. 이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저보다 쌈밥집이나 제가 볼 땐 그래서 제가 세 분에 따라 특화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예전 바로. 서울 얘기, 아. 그 지방 개발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 얘기. 그러면 차라리 정프로가 빠지고 네. 차현진 국장님 여기다 모실까 패널로. 여기에는 좋은 생각이죠. 김동건 아나운서 어떠세요? 네. 아, 거긴 좀 너무 엄격해 보이잖아. 거의 어떻게 농담 따먹기만 아, 얘기가 거기랑 잘 되실 것 같아 보니까 네? 김동근 아나운서 정도 나오시면 누가 좋을까? 어? 저희가 연배 좀 있는 분으로 한번 옛날 서울 얘기 잘 아시는 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서울 얘기여야 되죠. 서울 얘기.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6자로 시작하는 분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6으로 시작하시는 근데, 분들. 어쩌면 저는 경기도에 오래 사신 분도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하는데 경기도에 오래 사신 분. 네. 서울 말고. 네네. 서울은 김포로님이 담당하시니까 아니 서울의 반쪽이죠 저는. 네 저는 강남에 관한은 완전 문외한이에요. 네, 강북, 강남, 네? 지방으로 전 지금 강서 하고 있거든요. 강서도 약하시잖아요, 그죠? 아, 강서가 아니죠. 서울의 약간 서쪽, 은평이니 뭐 이런 데 담당하시죠. 마포 그리고 저기 강서 이쪽도 조금 약하지. 네. 약하지 조금. 한 분 더 계시면 경기도 전 전문이 계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자,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청량리 얘기로 네.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